정기국회 개원사는 국회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연설입니다. 그 정기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꼭 해야 된다.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. 국민의 72%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께서 선수가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? 비준의 시한을 딱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. 언제까지 예를 들면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자 이게 아니잖아요. 본인의 소신이잖아요.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치면 아니 매주 주례동 하시잖아요. 매주 안 합니다. 네? 그리고 저 의장님 자주 모시잖아요. 그럼 뭐 가서 의장님 그건 좀 과합니다 이렇게 항의해도 되잖아요. 아니 근데 교섭단 대표에서 살았는데 300명 국회의원 있는 데서 아니, 의장을 욕보이면 자 제가 첫 번째 저희 같은 초선들이 뭐 배우겠습니까? 제가 국회의장 그 일방적인 입장이 나와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. 그 대신 제가 웃으면서 의장님 오늘 하신 그 이야기는 좀 가였습니다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이 별명이 포청천 아닙니까? 네, 예. 포청천이 말이에요.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여야 간에 앞으로 북한의 핵 폐기 진전도 좀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아무리 그렇게 국회 비준 동의를 좀 압박을 했기로서니 이게 안 돼요. 국회의장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. 네네네. 국회의장님이 진짜 중심을 못 잡으면 야당이 이번에 조금 중립을 지키는 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것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비준동의안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일이지 국회의장이 그걸 끌고 갈 일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심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또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그 대표연설에서 면박 주고 이런 거는 또 모양이 안 좋잖아요. 이 모양이 안 좋은 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 상승하지 못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.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요 대표님 응? 의장님 예. 의장으로서 엄정 중립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. 근데 굳이 그거를 근데 지금 요 근래 엉뚱하게 좀 갖다 붙이신 거는 좀 민주당이 네? 품격을 너무 많이 찾아요. 언제 민주당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냐고. 우리가 품이 빼면 뭐 있습니까? 언제 민주당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냐고. 우리가 품이 빼면 뭐 있습니까? 민주당이 언제 품격이었어요?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단수가 높으시네요. 그래서 이제 참 그건 좋아요.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됐으니까 품격도 좀 찾으시고 자유한국당 너무 폼만 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돼 있지 않습니까? 제가 한 말씀만